노인 요양시설 매칭 플랫폼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2일 주식회사 원스텝모어는 케어닥의 오픈베타 운영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어닥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노인 요양시설 정보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개발됐습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7년 노인부양책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겠다는 비중은 75%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케어는 물론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요양시설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자료에 따르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안전사고 문제, 보건위생 문제, 노인 학대 문제 등이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올바른 정보와 검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어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노인 요양시설의 정부기관 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정보는 물론 사용자의 객관적 후기 등을 조회할 수 있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케어닥은 기존의 요양시설 검색 서비스의 경우 일명 광고비를 지불한 업체가 우선 노출돼 정보의 왜곡이 발생하는 등 검증된 정보를 사용자가 제대로 얻을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양시설의 근무 인원과 전문 인력, 인권 문제, 가격 정보 등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총망라하며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신뢰성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케어닥은 2만 100여 개의 시설과 약 6년 동안 수집된 2만 9천여 개의 평가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